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3조 4천억 원대 규모의 대형 IT 업체 등장으로 국내 포털업계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털업체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가 올해 안에 다음 카카오라는 단일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두 회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다음이 보유한 콘텐츠 경쟁력과 비즈니스 서비스의 노하우, 전문 기술 인력이 결합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합병 방식은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비율은 1대 1.5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시가총액 3조 원에 달하는 거대 IT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코스닥 상장 회사인 다음의 시가총액은 1조 590억 원, 비상장사인 카카오의 장외거래 시가총액은 2조 원을 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카카오는 시가총액 5조 원대의 셀트리온에 이어 코스닥 시장 2위가 될 전망입니다. 포털과 모바일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다음과 카카오. 이번 합병으로 IT 역사가 새로 쓰여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이번 카카오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합병으로 업계 대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출범으로 IT 업계는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국내 포털 1위 자리를 고수하던 네이버도 새로운 적수를 만난 셈입니다. 이번 합병은 두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성사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가능성이 더 열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합병을 결정을 하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 설립 이후 한메일과 카페 등을 기반으로 국내 인터넷 트렌드를 이끌었지만 네이버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역시 모바일을 기반으로 단기간 급성장했지만 게임 외에 다른 수익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카카오톡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카카오톡은 현재 국내 메신저로서는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글로벌 메시지 앱인 왓츠 앱이나 네이버 라인 등에 비교하면 가입자 규모 면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향후 두 회사의 시너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음 카카오의 출범, 모바일 메신저 시장과 게임 플랫폼 시장에서의 새로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와 국내 포털 2인자 다음의 합병 소식에 주식시장도 들썩였습니다. 단숨에 코스닥 시총 2위 안착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합병 이후 최소 30% 이상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조현 기자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를 흡수 합병키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 내 초대형 인터넷주 출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합병 소식이 전해진 26일 장외시장에서 카카오의 거래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오른 12만 3천 원대. 발행 주식 총수는 2,699만 6,580주로 단순 산술적 시총은 3조 원이 넘습니다. 다음의 시가총액 1조 590억 원을 더하면 다음 카카오는 4조 원대의 시총 규모를 갖출 것이란 전망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다음 카카오의 미래 가치를 감안하면 주가는 합병 이후 최소 30% 넘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할인을 받았었잖아요, 시장에서. 네. 성장 동인이 부재하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뭐 모바일 플랫폼을 획득함으로써 일단은 그 할인 요인이 사라진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게임 비즈니스 외에 신규 비즈니스들 쪽에서 그 다음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흥행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과 카카오 합병 소식에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카카오 지분을 5.67% 보유한 위메이드와 카카오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KINX는 상한가로 치솟았고 그 외 인포뱅크와 네오위즈 인터넷, 이루온 등 관련주들이 4에서 1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다음 카카오의 출연 여파를 더 크게 내다봤습니다. 먼저 인터넷 업종 내 네이버 독주 체제의 대항마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네이버가 떠나버린 코스닥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2008년 NHN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이후 현 코스닥 시총 상위권은 바이오 기업들과 내수주,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1세대 인터넷 업체인 포털 업체들하고 2세대라고 할 만한 어떤 SNS 플랫폼 뭐 이런 쪽이라고 이제 사실 두 개 다 갖고 있는 게 네이버였잖아요. 다음이랑 카톡은 이제 어느 한쪽이 없는 쪽이었는데 둘이 합쳐졌으니까 시너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지 않겠나. 한국거래소 역시 코스닥을 첨단 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다음 카카오가 새 코스닥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며 코스닥 시장의 활기를 되찾아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입니다. 네, 다음과 이 카카오의 합병 얘기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호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전격적인 합병에 나선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우선 그 각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양사가 밝힌 합병의 배경입니다. 양사는 지난주부터 극비리의 합병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뒤 주말을 기해 본격적인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긴 협상 끝에 26일 새벽 최종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음은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이 카카오는 다음이 가진 콘텐츠와 광고 네트워크 등 비즈니스 노하우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국내 포털 2위 기업인 다음은 좀처럼 업계 1위인 네이버를 제칠 수가 없었는데요. 웹검색 점유율에서도 네이버가 70% 이상을 차지했고요.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카카오에 밀려 만년 2등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바일로 뛰어들듯이 다음도 포털 다음에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마이피플 등을 선보였지만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카카오의 경우도 예전만큼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춤했었는데요. 게임의 경우 오픈 초기에 애니팡이나 아이러브 커피 등 소위 대박 게임들이 줄지어 등장했지만 이후에 게임들은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도 게임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계 1위지만 해외 시장에서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하는데요. 번번이 해외 진출을 시도했지만 국내용 메신저로만 불릴 만큼 해외에서는 힘을 못 썼습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부족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글로벌 신장을 선점당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연간 2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카카오톡의 해외 마케팅 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이번 합병을 추진한 여러 요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가 내년 상반기 상장을 앞두고 몸값을 불리려고 다음 측에 먼저 합병을 제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회의를 품은 주주들이 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좀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업계에서는 공룡 IT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는 의견입니다. 양사의 합병으로 NHN의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음에게는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다음이 보유한 우수한 콘텐츠, 또 서비스 비즈니스 노하우가 결합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네이버에 밀려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와의 합병을 통해 모바일 가입자를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PC 기반을 얻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모바일 기반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 기반인 포털과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과 콘텐츠 등 신성장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이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 진출을 선언한 만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카카오와의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뉴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도 다음의 뉴스 서비스나 또 아고라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통해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 측면
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회사가 합병을 마무리하면 시가총액 3조 4천억 원대의 대형 IT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셀트리온에 이어 코스닥 시장 시총 2위가 될 전망입니다. 아마 향후 주가가 추가로 올랐을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제치고 또 시총 1위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다음 카카오의 주가를 봤을 때는 합병 후 최소 30% 이상의 주가 상승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면 가장 이 증권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그동안 1위였던 네이버의 주가입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의 주가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거래보다 3만 1천원 하락한 74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도 25조 원을 밑돌며 시가총액 순위 8위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다음에 인터넷 포털과 게임 등 각종 산업이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와 시너지를 내 10여 년간 지속되던 네이버 영향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네이버 주가 하락은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약해진 탓이지 추세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카카오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카카오의 지분 150만 주, 한 6%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인 위메이드가 이날 가격 제한표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카카오의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KINX도 상한가로 자금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주식을 보유 중인 국순당이나 삼지전자가 올랐고 또 문자 서비스 개발 업체인 인포뱅크와 카카오 뮤직 서비스 업체인 네오위주 인터넷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합병 결정으로 인해서 뭐 카카오와 다음에 시너지가 나는 것은 당연할 테고 좀 이 그동안 부진했던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붐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이번 합병으로 좀 확대해서 내다보면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코스닥 기술주 들이 재평가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의 대장주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코스닥을 중심으로 벤처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붐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이버가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이후 벤처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어 온 게 사실인데요. 다음 카카오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코스닥 1위를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한 만큼 코스닥 시장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기술주들의 주가들이 좋아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인수합병 테마의 지속력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나타났던 코스닥 강세 바람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르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속 가능한 성장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장세를 이끄는 분위기이고 또 외국인 순매수가 멎을 때까지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탄생 배경과 향후 전망 또 업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